법원에 차를 가지고 가면 안 되는 이유. 뭐야? 절체금액 왜 이래? 어서오세요. 대표 편집자님, 이젠 돈을 하면서까지 뺐네요. 출발할게요. 출발. 이번에는 탕후루. 해당 영상은 실제 육군 3사관학교 공식 유튜브에 있는 생도 모집 영상입니다. 선배, 마라탕 사주세요. 그럼 제가 선배 마음에 탕. 이게 무슨 일이고? 아니 저기요, 사관생도 모집을 누가 이렇게 해요? 그냥 라이트하게 춤추는 건 줄 알았지. 아 깜짝아. 진짜 총기가 나와서 탕탕해버리네. 아 저번에 밤양갱을 이어서 재밌게 사네 모두. 요즘 쌀 포장지 근황. 오빤 몇 살? 아 뭐야. 거의 일루수가 누구 야급인데? 아 나 요즘 쌀 뭐 먹지? 넌 요즘 쌀 뭐해 먹냐? 아, 오빤 몇 살? 아 재미없어 그만해. 그니까 난 오빤 몇 살? 아 장난치지 말고 무슨 쌀 먹냐고. 그니까 오빤 몇 살? 언니 몇 살? 아 뭐야 평등하네 그냥. 오빠가 있으면 언니도 있어야지. 엄마 뱃살. 야 이거는 큰일 날 것 같은데 잘못 사면 엄마한테? 이건 또 뭐야? 손만 잡을게. 아 재밌다. 요즘 젊은 농부분들이 많아져서 그런지 이런 재밌는 포장지가 많이 나와서 좋더라. 밥맛이 거창합니다. 아 재밌다. 아 괜찮은데? 아 되게 유쾌하다. 한번 사먹고 싶을 것 같아. 스팀에서 동접 56만 명이 하고 있는 게임. 56만 명? 이게 뭐야? 바나나? 왜 인기가 많을까? 그러게 왜 인기가 많지? 심지어 진짜 바나나라고 해가지고 56만 명이네? 결과는 단순하게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인데 해당 바나나를 클릭하다 보면 바나나가 나오고 그 바나나가 거래된다는 점에서 동접자가 꽤나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 채굴이라 명칭해도 될 정도로 이렇게 다양한 바나나가 나오는데 바나나마다 가격이 굉장히 상이합니다. 그런데 현재 보신 사진으로만 봤을 때 이게 얼마나 된다고 하겠어. 하지만 이제 고가 쪽을 보게 된다면 우와 무슨 바나나 하나가 200만원이야? 왜 맞아? 현재 기준 가장 높게 올라온 가격이 20만원에서 그 아래로는 5만원, 10만원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운이 좋으면 이런 바나나를 얻을 생각에 사람들이 클릭하러 오거나 매크로를 돌려놓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와 미쳤다. 와 말이 돼? 무슨 바나나 하나가 200이야. 요즘은 진짜 참 내가 미래에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생각지도 못한 걸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 같아 요즘은. 참 노동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도 있겠지만 진짜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돈을 버는 그런 약간 직업이나 일들이 되게 많아진 느낌? 영국 가디언지 기자들이 불닭볶음면 시식후기. 불닭볶음면을 먹어보았다. 불닭볶음면의 세 가지 맛이 코펜하겐 당국에 의해 판매 금지. 어이? 판매 금지 당했다고 한다? 먹기 전인가? 표정이 엄청 행복해 보이셔. 근데 솔직히 매워봐야 얼마나 맵겠는가. 아 그 말은 1단계 일반 불닭볶음면. 마늘 맛이 남, 칠리보단 닭풍미. 맵다기보다는 짰다. 맛있게 맵네. 점심으론 쌉 가능. 사상자는 없었다. 누가 보면은 먹으면 안 되는 걸 먹이는 줄? 오, 사진이 이제 좀 약간 긴박해 보이는데? 2단계 2배 매운 불닭볶음면 반응. 후회와 연금 그리고 매운맛.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진다는 것. 갈수록 매워진다. 입술이 타는 것 같다. 우유 필요 없다고 허세를 부리던 한 참가자는 잠시 후 우유를 달라고 요청했다. 뭐야 이 사람은 포탈한 것 같은데. 어머 입술 색깔 예쁘다 언니. 3단계 3배 매운 불닭볶음면 반응. 참가자 1. 3단계에 대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내 영혼이 몸을 떠난 순간만큼은 선명히 기억난다. 참가자 2. 아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이상한가? 잠시 후 그녀는 촬영장에서 탈출했다. 참가자 3. 저 손에 불닭 떨어뜨렸는데 이거 나중에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니 무슨 화학물질이냐고. 참가자 3. 이걸 덴마크 당국이 독극물이라고 하는 건 좀 무리가 있겠네요. 오 그래도 호의적인데? 이후 그는 상태를 다시 보고했다. 얼굴에 구멍이 난 것 같아요. 그니까 이게 바로 그거란 거죠. 이제 생전 고인의 개쩌는 먹방 직전 사진이라는 거죠. 참가 고인의 액션빔. 1500년 전 고대인도 참지 못한 것. 이 건축물은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성소피아 성당입니다. 건물 내부 2층에는 이런 줄들이 있죠. 어 그러게 이상한 줄이 있네. 비잔틴 제국의 사람들은 이것이 어떤 기록이겠거니 하고 남겨뒀습니다. 오토만인들은 이것이 자연적 현상으로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여 역시 이것을 남겨뒀죠. 오늘날 이 글자들은 9세기 바이킹에 의해 적혀진 Norse Futhark 룬 문자들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적힌 룬 문자들이었죠. 아 뭐야? 아 그냥 낙서하고 갔네. 헤이. 나 왔다가 방명록 쓰고 갔네. 아씨. 아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다를 건 없구만. 아 역시 사람은 잘 안 변해, 그치? 법원에 차를 가지고 가면 안 되는 이유. 뭐야? 결제 금액 왜 이래? 주차 시간은 또 왜 이래? 아! 사전 시각이랑 정상 시각 왜 이래? 재판날 법원에 차 끌고 가서 법원 근처 주차장에 차 대놨다가 법정 구속돼서 출소하고 찾으러 갔다는 놈. 그 와중에 3시간 할인. 아니 2년을 여기다가 박아놨는데 3시간 할인 넣어주는 거? 할인 낭낭하이 처지기네. 아 좀 많이 주시지. 아 그래도 2년을 박았는데. 부자돈에 등장한 초보 운전 주행 연습차 수준. 주행 연습 정말 죄송합니다. 롤스로이스. 5억 3,900만 원? 아니 집이 밖에 파킹돼 있는데요? 아파트 한 채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파킹돼 있는데요? 와 아, 그럼 5억 3,900을 자동차를 살 수 있지. 근데 주행 연습 차량이라는 게 충격적인 거야. 야 운전은 잘 되겠다. 아무도 부딪히려고 하지 않을 테니까. 아무도 위협 운전하지 않으려고 할걸? 오히려 무섭지 않을까? 누가 봐도 롤스로이스인데 주행 연습이라고 적혀있으면 그건 그거대로 사람들이 무서워서 피해 다니지 않을까? 왜 그래서 옛날에 자동차 처음에 운전면허 따서 차 처음에 사게 되면은 진짜 완전 싼 거를 사거나 아니면은 완전 비싼 거를 사라고 그러잖아. 우리 아빠도 그랬거든. 싼 거를 타면은 어쨌든 사고가 났을 때 아깝지가 않은 거고 비싼 차를 사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사고를 안 내려고 본인들이 피해 다니기 때문에 운전 연습하기가 편하다라고 했었거든. 딱 그 짝이네. 아씨. 사랑했던 사람의 흔적을 지운다는 건 못할 짓이다. 한데 내 목숨까지 바칠 수 있을 만큼 사랑했던 사람을 잊어야 하고 그 사람 흔적을 지워야 하고 모르는 남이 되어야 한다는 게 너무 잔인하고 못할 짓이지 않아?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거고 나도 언젠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더라도 그 사람의 흔적 사진들을 다 지워야 한다는 게 너무 못할 짓이야. 야 너는 복받은 줄 알아. 형은 이런 거 페북에다가 썼었다. 그래 그래 요즘 세상에 네타 같은 게 있어서 감사한 줄 알아. 예전에는 페이스북 싸이월드 세이클럽 뭐 이런 거에다가 했다고. 감사한 줄 아쇼. 난 근데 그런 것도 있어. 차라리 나는 그 시절이어서 다행이었다 싶어. 난 진짜 요즘에 태어난 애였으면은 나도 막 틱톡 찍고 나도 이상한 막 챌린지 하고 그걸 자랑스럽게 올렸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 님들도 그랬을 것 같지 않아? 진짜 틱톡 한 번씩은 다 해봤을 것 같아. 난 절대 차라리 난 그냥 이때 태어난 게 감사해. 참. 자기 자신의 경매에 내놓은 애플 직원. 어? 애플에 근무했던 한 남성이 근무 당시 착용하고 있던 애플 스토어 티셔츠와 자신의 명함을 경매에 출품했다. 어? 이걸 사는 사람이 있어? 아! 이름이 삼성이야? 아 심지어 옷 색깔도 파란색이네? 야 이건 팔릴만 하겠다. 이거는 진짜 와 이거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역시 애플 직원인가? 근데 웃기긴 했겠다. 솔직히 저거 면접 보는 사람들도 솔직히 한 번은 웃었을 듯. 아니 키키 이름이 어떻게 삼성? 하하하하하하하 어떻게 우리 회사에다가 면접을 내지? 자 아무튼 오늘 주간 카페 탐방 여기까지! 아디오스 바이바이.